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아침인데요. 썩 유쾌하진 않네요. 자, 미국 시장 상당한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그냥 지수가 3%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자주 보이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자, 다우존스 3.58% 하락, 나스닥도 3.10% 하락, 반도체 지수도 3.10% 하락입니다. 자, 독일도 1.51% 하락입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코로나 우려 때문에 다시 우려감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상황. 워싱턴 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뉴욕도 11명에서 22명으로 확진자 늘어나는 등 다시 한 번 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 상원에서도 83억 달러 규모 긴급 예산 법안도 통과했고요. IMF에서도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가동하겠다 해도 현재는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빵빵빵 치고 가는 게 더 이상해요. 사실 왜? 역사적으로 다섯 번째 안에 들 정도로 13.5%, 자, 토탈하면 한 15%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주간 하락률이 미국 증시 사상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폭락했는데 한 번에 다 치고 간다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만, 전전일 양봉으로 크게 말아 올릴 때 일단 안도를 했는데요. 조정을 가볍게 받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크게 받으니 하방도 많이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요.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변동성 극심한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의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강하게 하고 조정은 가볍게 받아 가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자, 이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나라가 있죠. 어디다? 중국입니다. 당사자가 국이면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줘요. 춘절 휴일 이후에 8.75% 하락한 부분 그대로 끌어당기고 중간에 한번 흔들림 있었으나 바로 반등하는 모습. 여기가 미국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항권인데 처지지 않고, 저항권인데 미국 처져버렸어요. 중국은 저항권인데 처지지 않고 돌파 이후에 주춤주춤 가볍게 하고 그냥 끌어당기는, 중국이 아주 양호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국도 가야 되는데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같이 좀 흔들릴지 아니면 홀로 독야청청 그냥 잘 갈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고요. 여기 3천권 인근 2961 여기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동그라미 처지 있는 구간. 중국은 그렇다. 자, 환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달러 기조에서 약달러 기조로 바뀝니다. 자신의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미국도 같이 지금 폭락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강달러 기조가 우리나라만 약세로 바뀐 게 아니라 엔달러 폭락입니다. 그죠? 엔화의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그죠? 주식이 안 좋죠, 미국도. 자, 유로 반대로 보시면 돼요. 달러가 강했는데 달러의 가치가 확 낮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봐야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와 반비례하는 거 확실하고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환율이 올라가야만 수출이 많은 일본과 유럽 나라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포로님, 디스코, 희망, 환수님, 이동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이럴 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그죠? 힘내야 돼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딱딱해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같이 하시면 분명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낫다.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어저께 개인들의 힘으로 주식시장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걸 잘 못 봤는데 최근에 자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인데 일단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하고 수준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만약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야, 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2050선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2050선 코스닥은 636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도 좀 올 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조정 국면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은봉으로 크게 빡 밀리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아래 윗꼬리 달면서 어저께 상황처럼 올라가면 더 좋고 적당하니 횡보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선교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드디어 18만 2천원까지 갔어요. 그죠? 오늘 보합이네. 일단 셀트리온은 매수 단가까지 왔습니다. 더 올라가면 이제 풀었습니다. 장대 양봉을 박았어요. 거리랑 세우면서 기관에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올라가면 잘 대응할 겁니다. 장 시작합니다. 일단 골고루 다 하락 출발할 것 같네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 1.83% 빠져서 시작했어요. 스타트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요. 지금 현재 미국 반등 중입니다. 선물 0.49%, 0.53% 반등 중이에요. 자, 장 시작했어요. 0.89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보다 좀 작게 빠져서 시작하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빠질 거는 기정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좀 작게 빠져가지고 적당히 버텨내면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 하나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서 전달했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암만 기다려도 뭐 진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사일 쏠 때는 언제고 그죠? 한번 잘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남북경협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1.5% 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닥 1.2%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가 하락하지 않고 끌어 당겨야 돼요. 현재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양봉으로 끌어 당겨야 돼요. 빠진 건 어쩔 수 없고 끌어 당겨야 돼요.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니 42명 중에 13개 눌렀네. 그죠? 손가락 한번 까딱한 게 그리 힘듭니까? 목이 터져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까칠함 때문에 그죠? 아휴, 일단 포트폴리오 분들 뭐 적당한 상황입니다. 별일 없는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진폭 정도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별일 없어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진폭으로 움직인다고요. 그죠? 폭락하는 거 없습니다. 폭락한 거 없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안정적으로 잡주 들고 막 10% 왔다리 갔다리 해가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잘 버텨내면 그죠? 자, 여기 딱 동그라미 치는 데서 딱 양봉으로 올라타죠. 일단 양호 여기 딱 지켜야 돼. 그죠? 여기도
일단 그죠? 전일, 전전일 종가 임금 비슷한 구간에서 지금 반등 나왔어요. 양호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양봉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자, 기관이 들어오네. 그래, 좀 들어와야 돼. 기관아, 이름값 좀 해. 응? 연기금아, 이름값 좀 하라고. 저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쪽씩 그래도 메이저들이 잡아줍니다. 야, 어제처럼 양쪽 다 두들 패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일단은 봐야 돼요. 프로그램 일단 코스피는 325억 매도세고 코스닥은 50억 매수세입니다. 일단 나뉘어요. 자, 로즈님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제가 닥터K가 그죠? 우리 유료 채팅방 인원에게는 중장기 줄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중장기 줄여라 분명히 이야기했어. 여기 저항권이거든. 치고 갔습니까? 밀리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론 짧게 대응이 안 되는 분은 들고 가라 했지만 우리 팀원이야 짧게 대응이 되잖아. 그죠? 그럼 조금 줄여고 줄여나가고 밑에 처지면 다시 사놓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그저 외근 다니고 한다고 요새 조금 그냥 제때제때 대응 못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이거 어저께 한대로 마련대로 했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어저께 제법 강하게 올랐고요. 4% 이상씩 올랐죠. 닥터K가 불을 뿜었죠. 어저께 사 그랬는데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매수 포인트가 퍼펙트예요. 그죠? 매수 포인트. 그죠? 여러분들 확률. 자, 오늘부터 방송 들으시면서 확률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오늘 맞췄어. 아, 이번엔 틀렸네. 확률 내보시라니까? 80%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죠?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시잖아. 로즈님. 그죠? 디스코. 80% 넘는 것 같아요? 안 넘는 것 같아요? 빠지는 것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20%는 까진다 치고 80% 이상 확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 보시라니까. 발을 정자. 앞에 컴퓨터 앞에 딱 해가지고 맞췄을 때 짝대기 하나 꺾고 틀렸을 때 짝대기 하나 꺾고 해보시라니까.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이것도 맞는 거니까 하나 쳐줘야 돼. 다시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이것도 쳐줘야 돼. 어저께 좀 끊은 게 좋아. 그것도 쳐줘야 돼. 맞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추천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셀트리온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셀트리온으로 매수세 자꾸 유입되고 머리 쳐드는 거 보이죠? 머리 쳐드는 거 보이죠? 기관 외국인 수급 그죠? 우측 하단에 그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걱정 안 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형님이 가면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있지도 않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호해요. 지금 시장에 우상향 강하게 예쁘게 시총 1위 아닙니까? 코스닥 진짜 강해요. 오늘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시장 안정되기를 그냥 기대하면서 이 자신감이란 게 중요한 게 타자도 있잖아요. 제가 좀 타자를 좀잘못 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아침 방송할 때 타자만큼 오타가 잘 없어. 뭔가 하면 그냥 때려버리거든. 맞든 안 맞든 그냥 다 믿고 때려버리니까 딱 맞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오타가 더 많이 나요. 오죽오죽거리면서. 그죠? 이거 주식하고도 관련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부리는 자신감은 만용이고요. 수 없는 통계를 내보고 자신의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확률이 높다는 것이 자기가 딱
통계가 나오면 자기가 인정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닥터 K는 자신감은 있어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사파라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아무나 못합니다. 아, 우리 대표 선수가 어저께 이거 좀 줄였나 몰라. 내가 다 좀 줄여라 그랬거든 분명히. 어저께 외군 중이다 그랬어. 별 대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막 들고 가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여기 올라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줄이라 그랬는데 다 던지라가 아니라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사놓고하면 되는데 아, 좀 아쉬워요. 어떻게 되지 난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양호입니다. 땡겨 올려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입니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이에요. 시장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붉은 게 슬슬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 게 이거 같이 봐야 되겠네. 그죠? 자, 여러분들도 눈치 빠르거나 성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 다 해놨을 겁니다. 자신들의 핸드폰에 그죠? 관심 종목 1, 2, 3, 4 이렇게 세팅해 놨을 텐데 그거 하라고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퍼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꽁꽁 숨기면서 유료 회원이 되어야만 다 퍼드리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일단 많이 오픈하고 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다 비슷하게 조정 받아요. 자, 바이오 쪽이 그죠? 아마케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몰린다 그랬습니다. IT에서 BT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게 포착된다 그랬습니다. 안 틀렸어, 그것도. 그죠? 남북경협, 오늘 강세. 나머지 다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핀테크 확실히 강해. 그죠? 여기 잘 봐야 돼. 그죠? 닥터케의 관심사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핀테크, 제약바이오, 5G 휴대부품. 여기만 관심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관심 없어요. 현재 아무 관심 없습니다. 건설주 어쩌고 저쩌고 해도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철강주, 은행주, 보험주, 유통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확률이 80%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예야, 셀트리온 간다. 야, 시장 마이너스입니다. 시장 1.4% 마이너스야.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퍼펙트. 어저께 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 들어가도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충전기 가능하다고. 여기서 샀어 봐봐. 대박이지.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인지시켜 드릴게. 시장이 박살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3이고 마이너스 0.6인데 올라갑니다. 포트폴리오가 빨간불 들어옵니다. 빨간불. 나머지도 1% 이내 마이너스입니다. 1% 이내. 야, I'm Dr. K야. 주력이거든 셀트리온 형제가. 이러면 이거 두 개를 던질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두 개를 던질 것 같으냐고.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KMW도 1% 미만 손실입니다. 올라타면 돼요. 그죠? 어? 코스피가,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강하게 올라와요. 자, 미국 선물이 안 쳐지는 거 보고 있거든. 이거 다 보고 기관 외국인 트레이드들 합니다. 그죠? 야, 희한한 거는 금도 올라가고 주식은 내려왔지. 그죠? 그죠?
금이 올라갑니다. 그죠? 어저께 강하게 올라탔어요. 이거 다 봐야 돼요. 여기 오일입니다. 그죠? 자, 미국 시장 선물이 0.688% 정도로 상승하니까 시장 개파락 출발했습니다만 같이 올라와요, 일단.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 진짜 짜릿해. 외국계 들어옵니다. 외국계 들어와요. No problem. 삼성전자 외국계 좀 팔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계 매도세 있잖아요. 크게 많이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IT 전기전자 내지는 2차전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흔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말을 조금 잘 가려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더 쉽게 그럼 풀어서 이야기해 보죠. 시장이 흔들리긴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시총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라든지 LG화학과 같은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을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계속 매도 나오잖아요. 그죠? 매도 나오잖아요. SDI도 최근에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죠? LG화학 어디 갔어? LG화학 여기 있지. 그죠? 최근에 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을 조지니까 지수가 흔들리긴 해요. 하지만 나머지 전반적인 섹터를 골고루 매도 때리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외국인 수급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우려는 할 필요 없다. 다만 지수는 흔들흔들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 지수 연동되어 있는 종목을 때리기 때문에 지수는 흔들흔들 하지만 시장의 펀더멘탈을 해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은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1차 목표치는 18만 7천원인데 여기를 강하게 뚫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19만 7천원권까지 19만 7천원 전고점까지 여기 고점까지 노려볼 겁니다. 첫 번째 목표치 거기에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서 같이 여기 18만 7천 뚫어넘죠? 20만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의견 거의 퍼펙트예요. 거의 퍼펙트. 안 틀려요. 한 종목을 얼마나 오래 반주 알아요? 이 종목을. 닥터K 타이틀 방송이 셀트리온 보초 방송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지금은 그런 말을 잘안 쓰지만 셀트리온 몇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맨날 방송하면서. 그죠? 잘안 틀려요. 그러니까. 깨질 때 던져나가면 박살났고 사도 된다 하면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손절 가볍게 한거 그거는 그냥 패스. 큰 흐름에서 그죠? 패스. 손절했잖아, 손절. 그죠? 아니다 싶어서.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매수세 들어오고요. 저희들도 외국계 째부 들어왔죠. 셀트리온 삼형제에 외국계 수급이 몰린다는 거 느끼고 있어요. 그죠? 어저께도 KMW는 매수세 들어왔고 KH바텍 신나게 올랐으니까 걱정도 안 하고 있고, 그죠? LG와 뭐잘 버티고 있네. No problem. SDI 꿈쩍도 안 하고 있네. No problem입니다. 세트는 헬스케어 볼래요? 와우, 죽이네. 그죠? 기관에 웅짜부 들어옵니다. 오늘도 들어와요. 그죠? 자, 여기 핀테크 조금만 더 쳐져주면 사 들어가면 좋은데, 그죠? KG 이니시스는, 그죠? 조금만 더 쳐지면 적당히 사 들어갈 만합니다. 18,000원.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죠? 딱 기다리고 있다. 여기 딱 오면 빡 사놓으면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어중쭉한데 그냥 못 기다리고 사놓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이것도 봐봐. 삼천당 제약도 유독 괜찮다고 넣어놓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빠집니까? 그죠? 신라젠 살아갑니까? 계속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19,000원대부터 18,000원 그죠?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7,000원 빠졌어요. 도대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35% 빠졌습니다. 하지 마라는 관심 꺼라는 이야기 듣고 안 했으면 안 사놓으면 손실 없잖아요. 에이, 헬릭 스미스 어저께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죠?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여기 위에 있는 HLB 좋습니까? 여기서 1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어이구야 86,000원 와있네. 그죠? 의견 안 틀려요. 여기 위에 있는 종목 셀티는 삼형제에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셀티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헬스케어 날랐습니다. 셀티는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올라타면 형님들 따라갈 겁니다. 저는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지 않냐? 그 회사는 안 쳐줘요. 저는 그 회사는 안 쳐줍니다. 뭐 때문인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식 회계하고 하는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안 해요. 천지로 놀렸는데 주식이 그거 하나뿐이랍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마라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종목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제가 셀트리온을 집중적으로 방송을 매일매일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과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참고를 하십시오. 셀트리온 말고도 좋은 회사 많아요. 그죠? 지금은 타이밍이 셀트리온이 좋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추세가 무너지고 할 때 던져야 될 때는 잘 던지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야. 쌍방향 하는 거 좋아한다 했습니다. 같이 주고받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혼자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재미없습니다. 잘할 수 있지만 서포로님이 20만원 가면 한번 주까진 않겠지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주춤할 겁니다. 봐야 돼요.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 이전에 여기 뚫어야 됩니다. 20만원은 그죠? 18만 6천원 7천원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거 뚫고도 쭉쭉쭉 가기보다는 뚫고 난 다음에 좀 조정 받을 수도 있고 일단 급선무는 저번에 저한테 1년 연말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셨죠? 몰라요. 저는 탓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여기 앞에 일주일치만 맞춰도 되게 잘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만 긴 전망을 이야기해달라 이 말인데 여기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죠? 여기를 뛰어넘어야 18만 7천을 뛰어넘어야 19만 7천을 갈 수 있는데 연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연말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를 뛰어넘느냐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 전략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18만 7천원 뛰어넘는지 여부 여기를 강하게 빡 뚫으면 20만원 가는 게 쉽고요. 여기서 비실비실하면 또 잘못하면 처질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온통 신경을 18만 7천원에 집중하셔라. 아시겠죠?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그죠? 50만원 간에 100만원 간에 헛소리 찍찍 하는 애들 이야기 듣지 말고요. 언제 가는데 도대체? 그죠? 50만원 100만원 간다고? 아이고 말도 대단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헛바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전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K
KMW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각 섹터별로 주도주 성향에 있는 특히 코스닥 종목, 코스닥이 지금 반등을 좀 많이 했거든요. 0.47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의 섹터별로 대장격에 있는 애들은 안 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섹터별로 대장 성격이 있는 애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말조심해라는 게 아니라, 말조심해라는 게 아니라. 자, 노만 제인인가? 차용핑님. 차용핑님은 저번에 용핑님과 같은 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솔직히 저 떨리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쫄리는 게 없어. 왜? 이거 뭐 포트폴리오 잘 가는데 뭐가 쫄립니까? 시장 낙폭이 있든 말든 아무런 느낌 없어요. 옛날 이성철 노래 중에 아무런 느낌 받을 수 없어 이런 게 사랑일까. 마지막 좀 이상했는데요. 1집에 있는 노래, 그런 노래 있어요. 맨 뒤쪽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불러서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잘 가는데요, 뭐. 그죠?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개별 잡주 들고 등락하는 건 마음 졸여가면서 점심시간 때 보니까 올라가가 좋아서 했다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와보니까 박살나 있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먹어낼 자신 있어요? 모나리자 이런 거 잘 먹어낼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다 말 못할걸요? 말 못할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데 말고는 따라갈 자리도 없는데 여기 위에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박살납니다. 그냥 반토막. 그죠? 에이, 여기서 던지거든요. 또 올라갑니다. 야, 이번에는 역시 코로나가 참 문제가 있는가 보다. 꼭대기 또 사거든요. 또 빠집니다. 그죠? 그렇게 엇박 안탈것 같아요. 잡주하지 마십시오. 대형 우량주 가지고도 8% 9% 막 먹어냅니다. 어저께 보여드렸고, 그죠?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여기 링크 걸려 있어요. 링크 방송 안내. 여기 세모 표시 있죠?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놔야 되는데. 우측 상단에 세모 표시 누르면 여기 링크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그죠? 닥터케이 치고 들어와서 재생 목록 있죠? 누르고 우측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주식에 대한 사전처럼 제가 신경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로 배포할 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무료로 배포할 때. 다음에 맘 바뀌면 바꿀 겁니다. 그죠? 야장 독대님도 반갑고요. 자, 진정한 실력은요, 상승장 말고 흔들리는 위기 상황 때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 상황 때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 상황에 잘 헤쳐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다 전 생각하거든요. 왜 위기 상황에 잘 빠져나온 줄 알아요? 닥터케이는 실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실전 매매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최근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주식 안 해요, 전. 여러분들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식 안 합니다. 그죠?
해외선물에 해외선물 얼마나 빠른지는 보신 분들 다 보셨을 테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말로만 사파를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왜 어저께 그죠? 디스코가 놀랬다시피 별로 놀래지도 않았을 거지만 왜 4하니까 올라간 줄 알아요? 돌아서는 초입이니까 여기 4딱 하면 올라간다니까요. 셀트리온 어저께 방송 17만 7천에서 4 그랬거든요. 올라가잖아 바로. 어저께 산 사람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거든. 이런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시장 안정 찾고 올라옵니다. 시장이 안정 찾고 올라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뭐볼것 같아요? 미국 선물 봅니다. 미국 선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네. 야, 얘들 진짜, 저 어저께 보고, 혼자서 욕 많이 했어요, 어저께. 장난하냐, 이러면서. 그죠? 어저께 욕 되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욕을 좀 잘하는데. 참. 저도 욕을 좀 할까요?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늘어요? 그죠? 시청자가 왜 이렇게 안 늘어요? 쌍욕 막 날리는 쉐이는 만 명씩 보고 이러던데, 실력 개뿔도 없는, 아유, 그죠?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죠? 미국 시장 돌아섭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방송, 컨텐츠가 루즈해서 그래요. 루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죠?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공부 차원으로 딱 보면 볼만한데 그냥 딱 보기에는 1시간짜리고 이러니까 아유 그냥 보면 그죠? 실황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죠? 그 안에 엄청난 게 숨어 있다는 걸잘 모르시고 잘안 찾는 분이 많아요. 댓글에 보면 예전에 이렇게 길어서 어떻게 봐요? 3시간짜리 방송 이런 거 올려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컨텐츠를 실시간 방송 이건 어차피 아침에 해야 되는 거니까 올리고 사이드 콘텐츠를 자꾸 올려야 되겠어요. 그죠? 마감 방송이라든지, 장점 방송이라든지, 종목 상담 방송을 이렇게 자꾸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그죠?
야, 참, 개인이 매수 여력이 이렇게 많다 이겁니까? 아마도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IT 주도주 삼성전자에, 문의가 되게 많다 그래요. 뉴스를 들어보면, 객장에서 삼성전자 사도 되겠느냐, 이런 문의가 되게 많다 그럽니다. 삼성전자를, 그죠? 조금 조정받는 권역에서 사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가 제법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죠? 여기 계속 사 들어오거든. 여기 개인이거든요. 여기. 그죠? 개인이 삼성전자 그냥 주워 담아요. 그냥.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잡히는 부분이 다른 섹터에 들어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에 많이 몰린다. 그렇다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이 잡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겠네요. 5G가 강세 보입니다. 5G가 강세 보여요. 딴데 신경 안 쓴다 그랬습니다. 남북 경협 올라가 봤자 보지도 않아요. 볼래요? 남북 경협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안 해요. 안 합니다. 끝내주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하락이에요, 전부 다. 안 봅니다. 뭐 본다? KMW 이런 거 본다고요. 여기 박스권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47,000원권에서 6만 원권 박스권 노린다. 그죠? 올라갑니다. 휴대폰 부품, KH바텍, 사. 여기 사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다안 산다 그랬어요. 사고 해서 풀었습니다. 플러스 7%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 입질 매수 들어가. 여기서 처지면 여기 저점이거든요. 명확한 기준입니다. 기준하고 어긋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저점은 무슨 역할 합니까? 지지 역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진입할 때 그렇게 의견드렸습니다. 여기서 샀거든요. 빠졌죠. 여기 내려오면 여기 산 물량이 더블 사놓으세요. 딱 그랬습니다. 여기 사는 물량이 더블 사놓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다 질러가지고, 그죠? 막 물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희망이가 이야기하는 게이 이야기일 거야. 야, 매수의 여지를 남겨두고 분할 매수해가지고 잘 빠져나오는 것,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지지권이 있는 우상향을 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는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물타기예요, 물타기. 자, 다른 거 조금 그만 할때 KMW가 또 힘내고 있잖아. 그죠? 위에 여기가 주력이거든요. 그죠? 셀제, KMW가 주력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그래요. 남기님 어서 오시고. 자, KMW 같은 종목은 한번 필 받으면요. 지원차 6%씩 막 날라댕겨요. 여기 11%입니다. 여기 맞나? 1월 2일날 11%, 12% 올라갔거든요. 연말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KMW와 같은 5G 종목이 급등 이후에 4분기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연초에는 KMW와 같은 그죠? 5G가 갈 것이다. 그렇게 딱 예측했고요. 연말에 딱 예측했고요. 열리기 전에 1월 2일부터 12% 나르면서 상승 전환에 신호탄을 딱 띄웠는데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같이 밀렸습니다만 노 프라브럼입니다. 노 프라브럼이에요. 올라타고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틀려요. 잘안 틀립니다. 플러스 곧 임박입니다. 플러스 곧 임박. 셀트리온 플러스고요. 그죠? 이 시장이 낙폭이 그렇게 심한데 셀트리온 제약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죠? 한 2천원. 올라타면 노 프라브럼입니다. 노 프라브럼. KMW 오늘 시장 시원찮은데 3% 갑니다.
이 진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죠? 0.3% 이런 게막 그냥 왔다 갔다 그럽니다. 아까 0.7% 상승 중이었는데 한번 또 밀리니까, 야, 이 세게 밀리면 곤란한데. 자,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주식 투자에 관심 가져 하시거나 힘들어 하신 분 계시면 닥터K, 유튜브에서 닥터K 치면 나오니까요. 홍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SNS 계정 있죠? 퍼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저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드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다 생각하시면요. 여기서 그죠? 닥터케이 치시면 그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딱 치면 끝까지 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동영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클릭하면요. 그죠? 여기 공유 있죠? 공유. 이거 한번 누르시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있을 겁니다. 내지는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여러분들 있죠? 복사하기 해가지고 한번 날려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무료 방송인데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한번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 또 쳐져요. 미국 선물하고 완전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선물 밑으로 쳐진 거 봤죠? 같이 쳐집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죠? 미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미국이 추가 낙폭 더 가져오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박살 날 거고요. 그죠? 야, 요새 보면요. 완전 분석이 필요 없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 빠졌고, 빠졌으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들어올렸으면 올라가기가 더 쉬운데, 또 빠지고,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바라기는 위로 좀 강하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네요, 현재. 그죠? 강하게 갈 거다 말을 못 하겠네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오늘도 외국계, 야, 기관도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위에서 공사하는 소리 잡음 혹시 들리나요? 방송으로 들린다 1번 아니요 안 들린다 2번 위에서 지금 공사하거든요. 어저께 10시까지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들린다 1번 아니요 안 들린다 2번 드릴 소리 들린다. 자,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그죠? 아까 외국인이 코스닥에 매수세 잡혀있던 부분 매도세로 전환됐습니다. 안 들린다. 안 들리면 다행이네. 나 혼자 들리면 큰 무리 없어요. 들린다. 야, 어차피 3분 남았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많이 남았으면 올라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3분 남았으니까 좀 참을게요. 그죠? 자, 시장 다시 처집니다. 참. 아, 사람들이 매너 없네. 진짜. 자, 더 처지면 곤란합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강하게 받쳐줄지가 문제인데 이건 받쳐준다기보다 좀 매도 포지션 찾고 있던 거 개인이 매도로 포지션 들어오니까 그냥 슬슬슬슬 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게 공격적으로 사들어온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빠지고 있는데 매수세 들어오는 거 위에서 탑에서 2000계약에서 오히려 밑으로 때리니까 250개로 2000개에서 250개로 때리니까 지수는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좀 들어 올렸습니다. 자, 시장이 1.7%대로 밀리니까 코스닥도 1%대로 다시 밀리니까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어쩔 수 없이 밀립니다. 자, KMW도 3% 가까이 가던 거 좀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현재 한 2% 정도로 마이너스 시현되다가 조금 그래도 땡길 듯 하고는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더 처져버린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으로 처지겠죠. 나머지 종목군들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그냥 적당한 상황으로 시장 하락하는 것 잘 일단 견뎌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했을 때 많이 안 밀리고 적당히 잘 마무리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요. 밀린다 하더라도 2960 여기만 잘 버텨낸다면 큰 무리 없고요. 지금 미국 선물시장 반드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로 확 전환된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하락할 겁니다. 그 상황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전환은 힘들 겁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도 팝니다. 야, 하루 찔끔 사들고 계속 파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듯 하다가 다시 요동치니까 본장, 그러니까 그 큰 자금이 미국에 많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국이 흔들거리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살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빨리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만 시장 안정 찾고 반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오늘도 많이 시장 상황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죠?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방송 폴도 올려놓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중에 팁만 모아놓은 엑기스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